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시계는 새벽 1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요. 저는 오늘 강의 자료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올려드렸는데요. 아무래도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대성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주제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가끔씩 그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지역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눈에 잘안 들어와요.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5년 정도 부동산 물고기 잡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순 일회성 정보가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안내해 줄수 있을까를 고민했고, 그렇게 해서 만든 강의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. 물론 관련된 책도 썼고요. 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안한지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은 그 커리큘럼 자체가 만든 지 너무 오래됐어요. 오래됐고, 그 이후에 이제 뭐 실전반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지역을 실전적으로 분석하고 같이 투자도 하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주최하고 있지만, 좀 기초가 되는 강의가 현재는 이제 없어서 그것들을 이제 한번 대대적인 업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또 자가 격리를 시작을 했고요. 오늘부터 새벽부터 이제 좀 작업을 해서 일단 뼈대를 한번 쫙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도 한번 더 리마인드도 했고요. 또 그러면서 야, 예전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구나. 또 많은 분들이 또 달아주신 댓글들 보면서 또 지금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, 야,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? 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이제 그런 내용들 담아드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강의 또는 다른 분들의 책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, 이게 5년 전 써먹었던 그런 투자 방법론,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것들, 이미 예전에는 그게 조금은 신선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미 다 대중화된 것들,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막 짜짓기 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것들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고, 근데 그 예전에 했던 것들을 아직도 그 방법론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들을 보니까, 이게 너무 너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,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이 되고 뼈대가 되면서 뭐가 중요한디, 뭐가 중요한 건지, 그것을 이제는 얘기해 줄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방대하게 담지만 그것들을 다시 조각조각 내서 분야별로 조금 담아야 되겠다. 그래서 조금 기초가 되는 것들, 좀 응용에 대한 것들, 좀 시세 차익에 대한 것들, 수익형에 대한 것들, 이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컨텐츠도 필요하고요. 그게 아니라 미션 형태로 줘서 그 사람이 그거대로 계속 뭔가 과제를 해 나갔을 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의 커리큘럼도 필요하고요.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그냥 제공만 하고 방치해두면 절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꼭이 강의는 그 전문 트레이너, 부동산 트레이너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그한명한 명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더 짚어 나가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, 그리고 과제도 다시 했는지 한번더 검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제공해야지만
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.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거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수준이 여길 수도 있고 저기 더 밑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. 그리고 본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나아졌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. 그것을 이 강의의 목표로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. 만들고 있고 아마 되게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보기 좋게 제공할 수 있을까?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만들어 가고 있어요. 뭐 시간 좀 지나면 가시적인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아마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은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그렇지만 컨텐츠는 더 빨리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처음에는 뭐할수 있다면 사실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주고 싶고요.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온라인으로라도 진행을 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더 조금 더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만든 어떤 틀에다가 잘 담아서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오늘 작업 열심히 하다가 잠깐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좀 촬영을 조금 해봤습니다. 그래요. 빨리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밤 되세요.